너무 오랜만에 다른 나라 오니까 뭔가 적응이 안 되네요. 여기 우즈베키스탄은 호스텔에 주방을 쓸 수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도 먹을 겸 물가 조사나 해보려고요. 이 호스텔은 다 좋은데 보니까 장기 투숙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그래서 방 안이 거의 살림살이야, 살림살이. 짐이 다 펼쳐져 있어. 계란 14,490원. 시리얼이 쌈핑 아닌가? 2,400원? 뭐야, 쭉 보니까 가격표가 붙어있는데 안 맞아, 내용물이. 있는 것 같네요. 우리는 한국은 비싼가? 좀 더 싼 것 같기도 하고. 14,000원? 15,000원? 이 정도? 이건 샴푸인 것 같은데 한 5,000원, 6,000원 정도 하네. 이건 대용량인데? 가자가 생각보다 싸진 않네요. 이게 1,500원 정도? 1,600원? 여기 솜사라고 빵 안에 고기를 넣은 그 음식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에 4,000원에서 6,000숨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거에 비교해보면 이게 좀 5,000숨이니까 싼 건 아니죠. 이거 하나에 3,400원이 레드불 250리터 18,000숨. 콜라 1리터 페트가 9,000숨인데? 900원? 1,000원? 과일 주스는 1,200원 정도? 확실히 싼데 다른 옵션이 많아요, 이 가격이면. 물은 1리터에 300원, 400원 정도 합니다. 물은 진짜 싸네. 아까 그 과자한 게 거의 3만숨 가까이 하던데 식당 가서 볶음밥을 먹어도 한 2-3만숨 안에 먹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조만 가면 한인마트도 있더라고요. Korean market? Close? Market close. 아, 오케이, 땡큐. 에? 뭐야? 한국 마켓은 문 닫았네? Are you living here? No. Working? No. I'm traveling. Ah, traveling? Oh. Yeah. Tourist? Yeah. Do you like Uzbekistan? Uzbek? Yeah, I like it. Yeah, I like it. Good, good. 빵이 유통기한이 지났네. 아, 맛은 나쁘지 않은데. 아침에 정전이 났는데 우즈베키스탄도 정전이 좀 자주 나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핸드폰 배터리가 충전이 하나도 안 돼가지고 충전 좀 시키고 나왔습니다. 여기 타슈켄트 안 덥다는 말 취소해야겠네. 와, 너무 덥다. 버스를 잘못 탄겨. 아이씨, 여기 좀만 걸어가면 지하철역이 또 하나 있더라고. 타슈켄트에 지하철역이 굉장히 예쁘게 잘 돼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 가는 데는 뭐 타슈켄트에서 굉장히 유명한 초수르 바자르라는 곳이고요. 시장입니다. 밥도 먹을 겸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우즈베키스탄은 신기하게 타슈켄트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중교통 정보를 제공을 안 하더라고요. 인터넷이나 뭐 그런 데도 이런 말은 없던데. 그래서 다른 우즈베키스탄 어플을 깔아서 어디 갈 때마다 그걸로 정보를 받고 있어요. 뉴진스 코카콜라 광고. 어우, 시원해. Hello, I'm going to Choros Bazaar. Choros Bazaar. Ему нужно доехать до Чорсу. 뭔가 어렵네요. 목적지를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 그냥 티켓을 줬어. 뭔가 색다른 느낌이 좀 있긴 하네. 이게 예전에는 지하철 역 안을 촬영하는 게 금지가 됐었다고 합니다. 막 엄청 특별할 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우즈베키스탄은 영어가 거의 없고 자국어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난이도가 좀 높네요. 이것도 보면은 그 새로 받은 어플인데 역 이름을 뭐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알아? 지하철 내부는 조금 올드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하철역에서 나와서부터는 쭉 그냥 계속 시장이 있네요, 이렇게. 층고가 굉장히 높죠. 이게 30m라고 합니다. 예전 대지진 이후에 새롭게 다시 지었다고 해요. 보통은 육류를 되게 많이 팔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고기류가 되게 많은데? 와, 대왕 소시지다. 와, 맨날 배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이건 좋다. 근데 전 식당이나 이런 게 있어서 좀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느낌은 아닌가 봐요. 이건 갈비인가 보다. 하마치지? 이게 51,300. 엄청 싸네. 질이 좋아 보여. 굿? 굿? What is it? 스타초. 스타초? 나. 어? 맛있는데? Very good. Strong. Good. Good strong? 하마치지? 킬로그램? 응. Half kilo? This half kilo? Yeah. This, хорошо, good. 딴 거 또 있나 봐, 또 있나 봐. Good. This, very good. Same. No, no. No, 어? No. 똑같은데? This, no good. This, good. 아, no good. 이거 굿이라며. You said it's good. This, good. 이거 굿이라며. 이거 똑같은 건데. 어, 다르다, 다르다. Different, different. 나 아닌데 똑같은데? How much? 어, 너무 비싼데?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비싸. 까마시, 까마시. This, 반, 반 minute.
원민이 왜? 250. 250? This good? Yeah, I know. 왜 또 뭐야? 뭐 자꾸 줘? 굿, 좋아, 굿. 아니야, 아니야. 이나. 뭐 다 똑같은 거 팔고 있는데 뭘 자꾸 데리고 가? 1층은 보통 육류들, 2층은 견과류나 이런 것들. 밥 먹을 때는 없네요. 밥 먹으려면 나가서 먹어야 되나 보다. 어? 이건 뭐야? What is it? Peach beer. P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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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복숭아라고? 야, 아까 내가 흥정하다 갔는데 그냥 아무 대꾸 없이 보내는 거면 이게 맞는 가격이야. 시장에서도 물가를 좀 볼 수 있으면 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영어를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또 저도 우즈베거나 러시아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굉장히 문제가 많네요. 그래서 시장에서 물가 조사는 못했다. 빵 맛있게 생겼는데? 루피인가? How much? Four of that. Yes. What about this? Two. One, one, please. 빵이 되게 싸. 4,000원, 2,000원. 이거랑 이거 두 개 해가지고 6,000원. 600원? 와. Thank you. 이게 그냥 빵도 아니고 이건 포테이토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안에 고기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근데 600 얼마? 진짜 싸네. 제 빵에다 감자다 보니까 좀 목이 맥히긴 한데 맛있어요. 이거는 다진 고기하고 양파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괜찮네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백퍼 양고기다. 백퍼 양고기야. 비프? 아, 비프. 오케이. 소고기네. 소고기 같네. 소고기야, 소고기. Hello. Korea. Korea.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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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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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Busan, Busan. Busan? Yeah. Why are there so many Chevrolet cars in Uzbekistan? So many Korean car in Uzbekistan. Why? 그렇답니다.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택시비가 싼 편인데도 대중교통이 또 워낙 싸다 보니까 아, 대중교통이 욕심이 나. 도착. 도착. 와, 완전 한 속발이야. 또 엄청 크네. 여긴 엄청 밥, 큰 소리만 밥을 하네. 와, 이거 레전드. 이거 뭘 타나가? 와, 좌석이 엄청 많네. 와, 역시 밖에서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엄청 빨리 나오네요. 이게 항상 아쉬운 게 이래서 누구랑 좀 같이 오면 좋은데 이 주스를 혼자 다 마시기가 와, 개빡센데? 이 정도면 취해서 가겠는데? 이거는 꿀밥이고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아주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일종의 볶음밥입니다. 맛있어. 약간 짜면서 기름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 각 나라를 대표하는 볶음밥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이거는 굉장히 상위권인데? 완전 몽둥인데 12,000원밖에 안 하네요. 오자네. 끝에 약간 체리 맛이 감도는 그런 느낌인데 근데 기름기가 굉장히 많아서 계속 먹다 보면 좀 물립니다. 체리 주스 아까워서 한 대 꼬리 원샷 때렸는데 체리 주스 서비스를 주시네. 근데 이건 뜨거워 뜨거워. 티야. 65,000원 나왔네요. 한국 돈으로 7,300원 정도? 음식에다가 그 다음에 체리 주스 거기다가 팁, 세금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해서 전반적인 시세랑 물가 그리고 밥값이나 이런 것들 알아봤는데 전체적으로 뭐 저렴한 편이다. 그럼 오늘은 또 기차표를 예매하러 가야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라맛. 여기 찾아보니까 납작 복숭아라고 한국에서도 한때 되게 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맛있다.